네. 김수영 씨는 이거를 라틴으로 바꾼 거는 상당히 좋았는데 제가 앞에 있어서였을까요? 너무 편곡적으로 뭔가를 많이 넣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조금 보였어요. 그것이 하나 좀 아쉬웠다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래 너무 잘합니다. 두분 다. 근데 이면 씨가 지금 밴드는 16비트로 가고 있는데 계속 8비트로 가고 있고 라틴으로 부를 거야 라고 정해놓고 모든 걸 갖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가사의 리듬이 안 맞고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또 이렇게 애매하게 또 단점만 싹 얘기해 주시면서 끝났습니다. 요것도 헷갈리는데요. 저는 두분다 너무 좋았어요. 일단 수영 씨 무대 먼저 말씀드리자면 심사위원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부담도 많이 느낀 게 느껴졌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정말 수준이 높은 분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 부담까지 즐기는 걸 보면서 앞으로도 또 기대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면 씨도 오늘 노래는 너무 좋았지만 딱한 가지 아쉬웠던 게 이면 씨가 너무 놓고 부를 때가 있어요. 편안하고 진심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건 좋은데 너무 놔버리면 좀 밋밋하다고 할까요? 어쩔 때는 좀 다이나믹도 좀 느껴지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저는 36년차 가수 선배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싱어송라이터라든지 뭐 밴드 출신이라든지 꼭 그렇지 않아도 그냥 마이크 하나만 들고 있는 가수도 굉장히 프로듀싱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새 가수가 지향하는 방향성이 같은 노래 다른 느낌이잖아요. 결론은 편곡에서 판결이 나지 않았나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리틀 이승철 씨. 네, 리틀 이승철 강순입니다. 아 근데 두분다참 사람을 노래를 듣고 있으면 어디론가 끌고 가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두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면 씨 같은 경우에는 한 걸음 더 부르시면서 풀숲이 우거진 곳에서 피톤치드를 느껴야 될것 같은 그런 곳으로 데려가는 느낌이 있고, 임재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미로 갔습니다. 데려가신데 성공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두 무대의 매력을 느끼면서 잘 봤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청아한 희망의 노래를 불러준 이면. 자, 원곡과는 조금 다른 동네로 또 데려가 준 우리 김수영. 과연 어느 참가자가 더 많은 선택을 받았을까요? 이번에는 심사위원분들의 결정을 한 번에 공개하겠습니다. 와, 진짜 떨리겠다. 어떡해. 지금. 와, 이거 모르겠네. 한 번에 공개합니다. 파란색 이면, 하얀색 김수영. 어떤 참가자가 더 많은 선택을 받았을지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떨린다. 꼭 끝까지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으로 가고 싶어요. 결과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6대 1의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면 씨는 아쉽게도 탈락을 하게 됐는데 어떠세요? 지금 끝낸 소감이? 정말 멋진 무대를 같이 잘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선배님들의 조언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왔을 때가 한 76일 정도 됐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제 아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다미가 이걸 보고 나면 더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너무 재미있었고, 이게 정말 좋은 출발점이 된것 같아서요. 이 경험을 토대로 저도 또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